30세에서 60세 사이에는 무조건 이 보험이 정답입니다. 정답. 굿모닝 보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토요일에도 출근했는데요. 오늘 일요일도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회사 앞이에요. 지금 시각은 6시 반인데요. 좀 이렇게 어두침침할 거예요. 아직 새벽이라. 아, 새벽 6시 반. 새벽은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명빛을 좀 켰는데요. 피부가 좀 뽀동뽀동해 보이죠? 네. 솔직히도 뭐 이렇게 실제 만나면 피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 실제로 저희 회사에 증권을 막 이만큼 싸두고 오셔서 제가 증권 분석 많이 해드리는데요. 보험하니 생각보다 안 늙었네요. 생각보다 안 뚱뚱하네요. 예, 생각보다 저 안 뚱뚱해요. 저 아직 젊고 아직 41살밖에 안 됐습니다. 뭐 자녀는 3명 키우고 있지만요. 그래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 6시 반이고 회사에 나와 벌써 도착했어요. 일단은 3월달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바빴고, 하지만 3월달에 제가 미흡한 부분들, 보험금 청구나 고객관리 제가 또 폴더에 또 정리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보험 사고나 무슨 일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고 보험 청구 서류나 뭐뭐가 필요한지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이게 톨라에도 뭐 비가 많이 왔지만 제가 일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지금 회사에 나왔고요. 또 지금 3월 달에 끝나고 나서 4월 달에 신상품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는 어린이 보험 혹은 어른이 보험 제가 그 트렌드에 대해서 4월 달에는 농협과 DB손해보험 조합으로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단은 어린이 보험만 너무 광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성인 보험도 좀 혼합 설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일단 들어 가지고 혼합 설계 설계한 제가 PT로 띄어서 한번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30세에서 60세 사이에는 지금 가성비 저렴하고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내 허유 3,000, 3,000, 3,000이 되는 하나손해보험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아니고요. 하나는 할 때 하나 아니고요. 한화손해보험이에요. 제가 혀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은 솔직히 남성분들 추천을 안 해도요. 왜냐면 보험료 차이가 여성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여성분들은 하나손해보험이 정말 저렴하고요. 특히 암, 뇌혈관, 허혈성, 뇌허유죠. 그러니까 유가 유사암이에요. 일반암이 아니고 유사암. 그래서 뇌허유가 60세, 몇 세요? 60세까지 333 플랜이에요. 그래서 뇌질환, 심장질환, 유사암이 3,000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매우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진단금을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을 하고 수수비는 DB나 혹은 현대해상이죠. 3월달에 생명보험 약간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현대해상 쪽으로 탑재해서 구성을 하시면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플랜도 싫다 그러시면 두 번째는 롯데나 흥국도 물론 좋지만 흥국이랑 뭐 DB나 아니면 현대해상 플랜으로 하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생명보험에서 유사암 진단시 50세까지 유사암 진단시 2,000만원 그리고 생명보험 이제 1억까지 보장이 되는 내만보죠. 도양생명의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을 암진단금을 따로 저렴하니까 암보험을 따로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수비는 현대나 DB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 뭐 농디 아니면 농대 이제 농약 동양이 아니 농양이죠 동양 죄송합니다. 동양이나 동디 아니면 동대 그러니까 동양생명 아니면 현대해상 동대 아니면은 동디 뭐 동양생명 이제 DB손해보험 조합을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헷갈렸네요. 네, 왜냐면 혼합설계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혼합설계를 하는 이유는 찢어서 가입하는 이유는 한 회사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성비. 일단은 한 회사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암이 저렴하면 수술비나 2대 질병이 비싸고 어느 회사는 2대 질병 뇌혈관 허혈성이 저렴한데 암이나 수술비가 비싸고 그 어느 회사는 수술비가 좋은데 3대 진단금이 비싸고 완벽한 회사는 없는데요. 각 회사마다 저렴한 회사끼리 혼합을 해서 가입을 하신 게 좋기 때문에 가성비 부분에서 혼합 설계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뭐가 좋냐면 한 회사에 수수비가 좋으면 특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세 넘으면 유사암이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이 1,000만원 되잖아요. 물론 상품마다 틀리지만 그 현대사 같은 경우는 수수비랑 뇌혈관 허혈성이 2,000만원까지 60세까지 되지만 뭐 유병자 보험이요. 근데 퍼펙트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고요. 유사암 진단시도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소형에 사죠. 롯데나 훈구 아니면 메르츠 아니면은 농협손해보험 이런 쪽은 하나손해보험도 그렇고요. 60세까지 암 그다음 유사암 내열과 허혈성이 각각 2,000만 원씩 가입이 되다 보니까 수술비에 취약한 부분은 DB나 현대로 같이 하시면 찰떡궁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장 매도도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나로 하지 왜 두 개로 하냐. 물론 두 개로 하면 연계 조건 때문에 의무계약이죠.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두 개로 붙으면 오히려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거의 비싸진 않고요. 이제 요즘에 연계 조건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계약이죠.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뭐 100만원 아니면 1,000만원만 넣으면 가입이 되니까 보험료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혼합으로 중복 가입을 시키고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현대나 DB가 좋으면 이쪽으로 통으로 하면 암이든 뇌질환이든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는 괜찮거든요. 근데 암진단금이 정말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롯데나 아니면은 동양생명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동양생 아니 DB 손해보험도 물론 뭐 수술비나 아니면은 뭐 뇌혈관 허혈성 암진단금 무난해요. 근데 일단 수술비는 괜찮지만 비싸긴 하지만 3대 진단금이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혼합설계에서 수술비나 아니면 그런 쪽은 현대나 DB 쪽으로 가져가고 3대 진단금은 뭐 여성분들은 뇌허유 2천씩 가능한 하나손해보험 아니면 롯데 아니면 흥구 아니면 암만 동양생명 수술비랑 2대 질병은 그 현대가 저렴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입하신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혼합설계 그리고 여러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정답은 없어요. 저도 솔직히 설계사 입장에서 그냥 한 회사 상품으로 묶어서 해주면 더 편해요. 예. 그런데 왜 분리회사냐면 보험료, 가성비, 보장 면에서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해드린 거예요. 자,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저 보호망도 지금 아침부터 지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떠들어 댔지만 항상 고객 입장에서 최선의 보험 상품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분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혼합 설계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시 지금 10분 정도 찍어서 6시 40분 됐는데요. 지금 이제 회사의 사무실에 가서 보험 상품 또 공부하고 혼합 설계 여러 가지 공부해서 또 좋은 조건에 제가 설계를 해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 보호망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뛰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만 항상 믿어주시고요. 클릭하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 올릴 때마다 띵동 좋은 소식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